어느 공간에서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린 다이얼의 느낌이 계속 달라져서 아플리케 인덱스와 정반대로 인덱스가 다이얼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에는 세로 방향의 버티컬 세틴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그린 컬러 다이얼 시계 유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실 솔직히 이 유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시튜버의 마음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출시된 시계들을 보면은 아름다운 그린 컬러의 시계들이 벌써 몇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튜버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계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시튜버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단순히 그린 컬러 다이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멋진 스펙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계의 이름은 미도 멀티포트 M 크로노미터로 미도가 최근 선보인 신제품입니다. 미도의 앰버서더인 김수현 씨가 함께한 화보가 최근 공개되면서 이 시계를 웹이나 SNS, 백화점 등에서 미리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멀티포트는 스포티하면서도 견고한 컬렉션으로 M은 멀티포트와 미도를 뜻하며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느낌을 주고자 시계 이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튜버가 시계 리뷰를 할 때는 거의 항상 케이스를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그린 다이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촬영을 위해서 이 시계를 처음 봤을 때 받은 느낌은 보도자료로 봤을 때보다는 컬러가 조금 더 어두운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계를 조금 더 오래 지켜볼 수 있어서 며칠 동안 직접 쳐볼 수 있었는데 어느 공간에서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린 다이얼의 느낌이 계속 달라져서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린 컬러는 정확히 무슨 그린이라고 이름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틸 그린과 헌터 그린의 중간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에는 세로 방향의 버티컬 세틴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썸네일 브러싱 마감 처리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썸네일 브러싱은 약간 평범한 느낌이라면 버티컬 브러싱은 조금 더 세련되고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바깥쪽으로 갈수록 컬러가 어두워지고 다이얼 끝에 챕터링은 블랙 컬러입니다. 다이얼에는 베이지 컬러의 아라비아 인덱스가 12, 6, 9에만 있고 다른 인덱스는 라운드형 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한데요. 아플리케 인덱스와 정반대로 인덱스가 다이얼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덱스의 슈퍼 루미노바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봤을 때는 베이지 컬러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그린 컬러로 발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베이지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는 C분 핸즈에도 채워져 있습니다. 다이얼의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있는데 이 데이데이트 기능은 미도 시계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중 하나로 크라운을 한번 빼서 위쪽으로 돌리면 날짜를 세팅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 돌리면 요일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한번 더 빼면은 시각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계의 직경은 42mm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분초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3N즈 모델로 데이데이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 잘 읽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베젤도 그렇게 넓지 않게 했고 이 베젤은 폴리싱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린 컬러의 다이얼과 더욱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케이스의 두께는 12mm이며 측면은 브러싱 처리를 했지만 러그 부분은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털은 양면 방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시계를 볼 때에도 가독성이 좋습니다. 크라운은 스크류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100m 방수가 가능하고요. 백케이스의 플랜지에는 미도, 칼리버 80, 실리콘, 크로노미터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1918년
2014년에 창립한 미도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에 한국 론칭을 했기 때문에 시튜버도 미도라는 브랜드를 그때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시튜버가 미도에 대해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크로노미터 인증이었습니다. 200만원대 이하의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크로노미터 인증까지 받은 시계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미도는 크로노미터의 진심이었는데요. 오늘 리뷰하는 멀티포트 M 크로노미터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도의 브랜드 이름의 기원이 스페인어 나는 측정한다의 요 미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미도가 시계의 정확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도 멀티포트 M 크로노미터에는 칼리버 80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미도 칼리버 80은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인 COSC 인증을 당연히 획득했고요. 충격과 자기장을 견디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으로 정확성을 더욱 높였으며 파워 리저브는 최대 80시간 지속되어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칼리버 80의 구동 모습은 투명 백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네바 스트라이프와 미도 로고를 각인한 로터와 주얼, 블루 컬러의 스크류, 실리콘의 원소 기호인 SI 표시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살짝 돌려서 러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손쉽게 브레슬릿이나 스트랩을 탈부착할 수 있는 퀵체인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을 그 어떤 도구가 없이도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린 다이얼 버전의 경우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브레이슬릿은 3열이며 브러싱 처리를 했습니다. 브레이슬릿에는 푸시 버튼이 있는 폴딩 클라스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2023년 2월 중순 기준으로 그린 다이얼 버전은 170만원이고요. 블랙 PVD 코팅을 한 스틸 버전은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도 멀티포트 M은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라인과 받지 않은 라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받지 않은 라인은 다이얼에 아라비아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가격은 스트랩 버전은 115만원, 브레슬릿 버전은 120만원입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90%가 넘는 사람들이 시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손목시계가 나를 나타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왕 찾는 손목시계가 더 정확했으면 좋겠고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살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바로 미도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앞두고 초록초록한 그린 컬러의 시계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면 정답은 뭐다? 요 미도, 바로 미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